안녕하세요. 어서 와요. 안녕하세요. 들어갑시다. 네. 아니 그래도 선생님 걸어오면서 좀 운동하면서 왔어요. 몸 풀면서. 아, 잘하셨어. 선생님 테니스 몇 년 되셨어요? 한 40년 좀 넘은 것 같아. 40년이요? 네. 3개월 대 40년. 오케이, 그럼 대결 한번 하는 걸로. 대결. 자, 천천히 그냥 톡톡 맞춰주기. 가게. 그렇지. 오케이. 하나. 그렇지. 셋. 그렇지.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? 야. 됐어. 하나, 오케이. 둘. 제가 그 테니스로 인해서 9kg 정도 감량을 했어요. 진짜 효과 있다, 효과 있어. 뺀 거예요, 지금? 뺐어요, 네, 뺀 거예요. 많이 뺐네. 왜냐면 임신하고 이제 아기 낳고 되게 살도 20kg 가까이 쪘기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산후 우울증? 비슷하게 약간 그런 것도 온 것 같고 그리고 또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싫고 너무 이렇게 비대해진 나의 모습. 그리고 또 오빠가 그 육아휴직을 2주밖에 안 썼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그런 시기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냥 나 홀로 6개월까지 정말 오로지 했거든요.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집 안에서 이렇게 갇힌 삶? 맞아. 뭔지 알아.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너만의 시간을 가져라. 오빠가 이제 6개월 정도 키웠으면은 잘했다. 너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죠. 낮에는 좀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는 좀. 네, 그래서 도와주시고. 나한테 한 3, 4시간이라도 내가 나만의 시간을 갖자 이래서 테니스를 다니게 됐고 또 육아하면서 허리가 많이 안 좋아져서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지 허리에 좋다 그래서 요가도 좀 배우고 있고 그래서 월수는 요가하고 화목은 테니스 데이입니다. 바쁘네요. 네. 바쁘네요. 네. 아니, 근데 쉴 때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같으면 저렇게 막 뭘 하시네. 오, 저래야 제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풀려요. 네, 막 행복해져요. 행복 호르몬이 나오더라고요. 현명하게 되게 잘했다. 그러게. 도토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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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이거? 이거. 한번 넘겨. 하. 다시. 자, 공 보고 한번. 다시. 하나, 둘. 가자. 셋. 오케이. 하나, 둘. 또 가자. 셋. 그렇지. 하나, 둘. 또 가자. 셋. 그렇지. 다시. 아유. 하! 한 번 더 해봐. 하! 그렇지. 오, 관심 넘치네. 운동할 때 표정이 다르시네요. 되게 좋아하시네.